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코킹, 레깅, 릴리스. 근데 내가 만든다. 코킹, 레깅, 릴리스. 이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비거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어느 구간에서 내가 실수를 하길래 비거리가 안 날까, 이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지키시면 완전히 다른 골퍼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이에요. 우리가 백스윙을 올릴 때 왼쪽 어깨 레벨이 수평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말뜻은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만들어진 각이 있을 거예요. 이 각을 잘 유지하면서 스윙하는 골퍼가 결국에는 일관성도 찾고 정타 확률도 높일 수 있어요. 간단해요. 내가 왼쪽 어깨를 들리지 않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골프 칠 때 왼쪽 어깨를 막 이렇게 밀고 뭔가 수평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 공을 놓쳐요. 공을 이렇게 공을 순간 놓치고 이렇게 치려고 하죠. 그럼 벌써 위아래로 파동이 치잖아요. 이러면 벌써 골프 스윙의 일관성이 무조건 떨어져요. 한마디로 정타 확률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공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딱 떼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만세하듯이 위로 쭉 올려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쪽 어깨가 회전이 되죠. 자, 백스윙, 그 다음 왼팔 잡아준다. 이러면은 공도 편하게 보고 있지만 제 느낌에는 이 턱이 있죠. 이 턱이 왼쪽 어깨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뱉는 분들 있죠. 턱을 이렇게 내밀면 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못한 백스윙이 나와요. 자, 연습하는 방법으로 팁을 한 가지 얻었어요. 턱을 숨기자. 자, 턱을 숨기고 백스윙을 해보니까 왼쪽 어깨가 안 올라가고 백스윙이 나오더라. 그리고 공을 편하게 보고 있더라. 자, 한번 해볼까요? 턱을 숨긴다, 친다. 턱을 감추고 백스윙을 한다.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다운스윙 때 실수하는 게 바로 체중이 오른쪽에 있는데 회전을 먼저 넣고 가는 분들, 정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민한 구간이에요. 그냥 예민한 구간이라 프로님들도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50대 50에서 한 약 20% 옵니다. 많으면 30%. 그러면 이 30%를 왼쪽에 다시 먼저 가져다 놔야 돼요. 어디로? 왼쪽 엉덩이가 눌리든, 내가 정말 발바닥을 지그시 누르든, 내 등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생크림을 밟아주듯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꼬임이 풀리면서 이제 공이 맞는 거예요. 지그시 눌러주는데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드레스 때까지만 다시 온다. 자, 왼쪽을 좀 눌러주는 이미지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막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이 힘든 꼬임 있죠? 이 꼬임이 풀리는 단계예요. 어디까지? 항상 오른쪽 팔꿈치가 몸 뒤에 숨기지 않아야 되는 그 구간까지 가볍게 헤드만 내려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릴리스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 왔어요. 눌려져 있고 딱 꼬임이 풀렸어. 헤드 페이스 면으로 공을 쳐야 되잖아요. 공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때 이 헤드 무게를 그냥 떨어뜨린다고 생각만 해주면 어때요? 지금 제 손이 살짝 펴지고 제 다리도 헤드가 내려와야 되니까 비껴주잖아요. 이때 임팩트 때. 그러니까 지금 손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던져진 헤드에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바로 회전이 아니고 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 있던 위치까지 체중이 먼저 온다. 풀린다고 막 배치기 하듯이 가면 안 되고요. 계속 숨기면서 와야 돼. 숨기면서. 어디로? 바닥을 보면서. 내 가슴이 바닥을 보면서 와야지. 안 됩니다. 보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오른쪽 팔꿈치가 뒤에 있으면 또 공치기 쉽겠어요? 항상 팔꿈치는 내 몸 앞에 와 있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헤드가 공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나는 그때 이제 위로 올라가더라.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옵니다.
스냅, 뭐 레깅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레깅, 코킹, 릴리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무게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인 거잖아요. 이 레깅, 이 릴리스, 코킹, 레깅, 릴리스. 근데 내가 만든다. 코킹, 레깅, 릴리스. 이건 내 만든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 테니스 공을 제가 절로 날려볼게요. 지금 지킨 걸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왼쪽 어깨를 내리려면 턱을 감춰라. 체중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꼬임이 풀릴 때 상체가 계속 지면을 보면서 와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오류가 이렇게 하면서 나 잘했죠? 하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와야 돼요. 아직은 지면이 발바닥에 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요? 여기든 뭐 공이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막 나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헤드를 내려주는 게 릴리스예요. 하면서 잘 보세요. 엄청 강하죠? 지금 방금 제가 한 게 그냥 말 그대로 헤드를 그냥 헤드 끝을 그냥 던진 거예요. 내려준 거예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리고 밸런스도 잘 잡혀 있더라. 한 번에 할 때 느낌은 정말 역동적이면서 그 안에서도 흐름이 있어야죠. 일단 무게감으로 툭 내 밑에다가. 대신에 탑에 올라와서 급하면 안 돼요. 계속 속도를 잘 유지하면서 왼쪽에 눌러지는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팔의 힘으로 혹은 몸의 힘으로, 불필요한 힘으로 써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 오는 흐름 안에서 눌렸다. 하나, 둘. 턱을 감추고 체중. 턱을 감추고 왼발바닥.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스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는 시간이 1시간인데 이렇게 10분만이라도 연습 시간에 한번 넣어보면 순서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스윙이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비거리 하나만 믿고 너무 많은 불필요한 힘을 넣지 마세요.